블박사 가고 있는데요. 1차로인데요. 가다가 차로가 하나 늘어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. 자, 차로가 어떻게 늘어날까? 1차로에서 포켓차로가 생겼는데요. 포켓차로에 좌회전이라 되어 있고요. 쭉 가도 두 개 차로예요. 쭉 가도 두 개 차로예요. 쭉 가도 두 개 차로예요. 쭉 가도. 예. 아, 이럴 때 직진급이었으면 직진할 수는 있는 거죠. 네. 여기에서 하나 차에서 앞차 느리게 가갖고 나 1차로 직진금지 없어 쭉 가는데 트럭은 깜빡이 안 켰습니다. 깜빡이 안 켜고 여기서 갑자기 뚜어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 트럭의 100% 잘못입니까?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습니까?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저기가 좌회전만 하는 곳인가요? 그럼 저 앞에는 왜 두 개 차로 만들어놨나요? 직진금지 없으면 좌회전 화살표 있더라도 직진할 수 있는 거죠. 직진 가능합니다. 트럭 100%라는 의견이 86%,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라는 의견이 14%,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단 한 표도 없습니다. 이건 백대빵일 듯 보이지만 그러나 백대빵 법원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아니 뭘 그렇게 급해? 직진금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진금지는 아니지만 좀 더 가지 그랬어. 좀 더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. 그리고 여기 교차로잖아. 교차로에서 왜 앞차를 추월하려고 그래? 물론 추월은 이 앞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추월이에요. 나는 그냥 1차로 쭉 가려고 그랬어. 아니면 저 앞에 가서 열리 가서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그랬어. 그러나 법원 가면 아 급하게 저 교차로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지적당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여기만 지나간 다음에 여기 지나가서 트럭이 이렇게 가면 그때 1차로로 가서 여기서 트럭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갔어도 되잖아. 뭘 그렇게 급해.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.